카로스타란 이름 자체가 군사항구란 뜻으로 이곳은 200년 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3세에 의해 건설된 거대한 발틱 함대 해군 기지였다. 하지만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이 거대한 요새도 그 운명을 같이 했다. 이곳엔 과거 소련 시절 악명 높은 카로스타 교도소가 있다. 건설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주로 반란을 꾀하거나 중형을 저지른 군인들이 수감됐다. 이곳 교도소의 경비가 어찌나 삼엄했는지 교도소가 세워진 이래 100년 동안 이곳을 탈출한 죄수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마침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진짜 죄수 취급을 받는다. 실제 학생들은 교도소 수강 절차에 따라 저렇게 단방에 갇힌 경험을 한다. 사무실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구소련이 운영하던 교도소 시설 중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교도소장은 VIP 코스라며 우리를 의무실로 안내했는데 과거 수감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째 보는 것만으로도 으스스하다. 바짝 긴장한 참가자들에게 소장은 당시의 감방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Prisoners go to toilet twice in the day. Every part is half an hour. For you, half an hour is okay for toilet this morning. Yeah. For you. Okay. And for you? I don't know. Yeah, maybe. But it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is half an hour is not for each. It's for for all this beautiful house. Ну давай, заходи. Ха-ха. Айзай, так это все действия Клаудии. 이곳 교도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체험뿐 아니라 숙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신 실제 교도소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과거 죄수들이 먹던 음식에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But it is in